아, 우리는 자주 샐러드를 사기 냄비에 다 하나 가득 해놓고 자주 샐러드를 빵 버터에다 바른 빵 위에다가 샐러드를 얹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구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식사 대용으로 그 샐러드 위에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고 그 위에 치즈를 얹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는 샌드위치보다는 이렇게 치즈를 얹은 계란 샐러드 치즈빵 있고 일반 샐러드빵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서 이렇게 식사를 주고 또이한끼 식사로 충분해요. 계란 단백질에 버터에 바른 에다 치즈 듬뿍 칼슘, 샐러드,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있는 샐러드에, 여기에다는 밭에서, 저기, 키운 거, 무공해 양배추하고 머위라든지, 고구마 삶은 거, 또 계란 삶은 거, 또 찰옥수수, 집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을,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영양, 치즈 샐러드 빵을 자주 해 먹어요. 이렇게.